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최근에 인도의 델리에서 굉장히 공기가 질이 나빠서 위험하다는 그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Air pollution in Delhi reaches hazardous levels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hazardous라는 거는 형용사형으로 dangerous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델리의 그 공기 오염이, 그죠, 공해가 아주 위험 수위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뿌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Delhi, India has seen terrible pollution over the last few weeks. 지난 수주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인도의 델리에서는요, 아주 끔찍한 오염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걸 볼 수 있는데요. The pollution has made breathing difficult and daily living uncomfortable. 그냥 매일 심해 이게 아니라 숨 쉬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렵고, 그죠? 일상,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걸 uncomfortable, 이제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The air quality index, 우리 소위 이제 공기 깨끗한 그 질 지수라고 하는데요. AQI를 보면요, has been in the range of severe to very poor. 그래서 우리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뭐 매우 좋은, 뭐 조금 뭐 어떠함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 air quality index를 보니까 심각에서 매우 열악함, 이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는 이 언저리의 이제 범위에 계속 있었다고 하네요. Both of these ratings are believed to be hazardous to one's health,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건강에 굉장히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등급이라고 합니다. The air has been stagnant for weeks, but recent changes in the weather, including rainfall, have helped clear it. Stagnant라는 게 뭐가 움직이지 않고 딱 정체되고 막혀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나쁜 공기가 예를 들면 뭐 태풍이라도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한번 개이잖아요. 우리도 미세먼지가 많았을 때. 근데 이 공기가 몇 주 동안이나 계속 그렇게 정체된 상태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에 다행히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이 미세먼지를 거치는데 좀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Part of the problem has been because of the burning of crops by farmers during the harvest season.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공해가 심각해진 상태가 된 걸까요? 자, 문제의 원인의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의 그 원인은 because of 뒤에 거 때문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harvest season이니까 이제 우리가 수확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확 시기에 농부들에 의해서 이 농작물을 태우는, 그래서 이걸 태우면서 그 태우는 연기가 굉장히 많이 덮인 이런 상황이 되겠죠. This sudden spike in smoke has contributed to the already bad conditions.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우면 아무래도 스모크가 연기가 이제 피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이 안 그래도 이미 나쁜 상황이었던 것에다가 더 이제 더 한 숟가락 더 얹은 더 이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Many flights in and out of the city's airports.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시리, 그러니까는 델리가 되겠죠. 델리 공항을 들고 나는, 들어오고 나가는 많은 비행기가 were also delayed or cancelled as a result. 우리도 눈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뭐 어떤 태풍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데 너무나 공기가 안 좋고 너무나 이 그 visibility가 떨어졌겠죠. 보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이 도시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이 결국에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Long-term projects for cleaning up the air have been discussed.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공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차원의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Although traffic levels are causing a rise in pollution levels. 근데 최근에 크랍을 태우면서 이제 이게 확 스파이크가 이렇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공해의 수준에 있어서의 상승을 야기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traffic levels, 그렇죠. 교통량, 교통체증, 그리고 매연 그런 게 제대로 장치가 안 붙은 차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긴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것인가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요. New government policies and innovative environmental projects will hopefully help the air become better in the future.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 그죠? 그리고 혁신적인
환경 관련 프로젝트들을 이제 잘 해가지고 바라건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공기가 더 나아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라이팅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갑작스러운 매연의 상승이 이미 나쁜 상황에 또 어떤 일조를 한 원인을 더 제공한 이런 걸 얘기했었죠. So, 매연의 갑작스러운, 이 스모크의 아주 갑작스러운 상승입니다. Spike가 되겠죠. The sudden spike in smoke.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해서 기여하다, 원인을 제공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contribute라는 표현을 썼죠. So, has contributed to 한 다음에 자, 이 다음에는 noun form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 좋았던 그 상황에다 또 이런 의미가 되겠죠. So, the sudden spike in smoke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고요. has contributed to 여기까지가 수로가 되겠죠. 자, 무엇에 the already bad conditions 이미 악화된 상황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